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ext-based NLP라는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AI 리서치 팀에서 나왔고, 이거 마이크 잡혀서. 그래서 페이스북 AI 팀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텍스트리스라는 NLP, 텍스트리스 NLP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중에 첫 번째 스텝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I 리서치의 오픈 퀘스천 중 하나가 이제 유아가 이제 모국어인 첫 언어를 내추럴 인터랙션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이제 동일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큰 오브젝티브였는데요. 유아기 때는 저희가 흔히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로 리튼 폼으로 이제 언어를 배우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이제 로우 오디오로부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이제 NLP 시스템들은 이제 거의 다 텍스추얼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는 이제 거리가 멀다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유아는 이런 현재 NLP 시스템과 달리 이제 글을 읽거나 쓰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말하는 법을 이제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언어가 텍스트 없이도 이제 유아처럼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그이 텍스트리스 NLP라는 프로젝트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리스 NLP는 기존 텍스트로 수행된 NLP에 비해서 이제 세 가지 이점,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언어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영어랑 좀 다르게 얻을 수 있는 텍스처라는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어 같은 하이 리소스한 언어도 이제 구어체나 문어체 사이에 이제 문법이라든지 어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큰 랭귀지를 이제 텍스트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운율, 여기서 프로저리가 운율이고, 그다음에 인토네이션이 억양인데, 이런 이제 언어와 관련된 특성이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nlabeled 오디오는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나 로컬 라디오 또는 이제 소셜 오디오 앱 아니면 온라인 비디오 게임 같은 데서 이제 크롤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없이 오디오 인풋만으로도 이제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텍스트리스 NLP를 그럼 어떻게 만들까라는 게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제 ASR, 그러니까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에서 사용되고 있는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인코더가 한 가지 해결책이 될수 있다라는 걸 논문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된 이제 하이레벨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Generative Spoken Language 모델이라고 전체 모델 파이프라인을 통칭을 하고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Speech to Unit이라는 식이고 이제 여기서 Unit은 Hidden Unit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Hidden Unit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VQVA처럼 Quantized 된 Unit을 말합니다.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로우 오디오가 들어갈 때 컨티뉴어스라는 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특정한 디스크리트한 숫자를 가진 유닛으로 이제 농축을 시킨다 뭐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피치 투 유닛 여기에서는 이제 S to U라고 부르고요. 어떤 일종의 포닝 같은 형태의 수도 텍스트로 인코딩을 시키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때 이제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을 통해서 많은 양의 아까 말씀드렸던 팟캐스트 같은 Unlabeled Raw Audio부터 Continuous한 Raw Audio Input을 잘 이제 좋은 Representation으로 농축시키는 게이 인코더의 역할입니다. 네. 유닛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닝 단위의 그러니까 포닝 같은 같은 네, 거지 비스무리한 거지 포닝은 전혀 아니고요. 포닝처럼 네. 해석 가능한 형태도 아니고 가능한 형태도 아니고 이제 인코더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제 음성의 특성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같은 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그 특성들을 빼고 이제 음성학적인 거 아니면 이제 언어학적인 형태를 이제 잘 학습을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우 오디오 인풋을 디스크리트한 히든 유닛으로 매핑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인코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ULM이라고 해서 이제 유닛 랭귀지 모델인데요. 그냥 S to U로부터 나온 어떤 수도 텍스트가 있으면
걔를 이제 그냥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다가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히든 유닛을 뽑아내는 S2U는 이 ULM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U2S라고 해서 유닛에서 이제 스피치로 변환하는 디코더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타코트론2라는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타코트론은 TTS 그 예를 들어서 뭐 트위치 도네이션 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텍스트에서 스피치로 변환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텍스트가 아니고 수도 텍스트 예를 들어서 아까 S2U에서 같이 히든 유닛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이제 타코트론2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내고요. 멜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웨이브 글로우라는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로우 오디오를 다시 생산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화면 공유할 때 소리 같이 공유하는 거 살짝. 화면 공유. 밑에요? 아래 하단 다 화면 공유 찍고. 아, 제 화면은 안 떠가지고. 잠깐 제 소리를 켤까요? 아,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네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상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그 워드를 ULM에다가 이제 넣었을 때 이제 그 특정 수도 텍스트는 이제 S2U라는 이제 로 오디오를 S2에다 넣어서 나온 수도 텍스트를 다시 ULM에다 넣었을 때 얘가 얼마나 제너레이션을 오디오를 잘 하는가에 관한 이제 영상이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션을 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디오를 저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의 오디오를 뿜어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오디오를 뱉었을 때 ULM이 뱉는 그 수도 텍스팅이 오디오로 변환을 했을 때 얘가 이제 미닝이 이제 인간이 이제 봤을 때 이제 의미가 잘 와닿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히든 유닛을 뽑아내는 스피치 투 유닛 모델은 이제 논문에서는 총 세 가지의 state of the art 모델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CPC라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 WaveTubeck 2.0이라는 모델도 사용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Hubert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이시는 이제 LogMel Filter Bank라는 거는 뒤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러너블하지 않은 전통적인 방식의 피처 익스트랙터고요. 그래서 칼디라는 툴킷을 제가 코드를 좀 보니까 칼디라는 툴킷을 사용해서 베이스라인인 이제 MFCC 피처를 뽑아낸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CPC랑 WaveTubeck 2.0은 로스를 이제 컨트라스트블 로스를 쓰는데요. 그 WaveTubeck 2.0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veTubeck 2.0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스킹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그 마스킹된 레프레젠테이션이 트랜스포머를 타고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 아웃풋하고 어떤 퀀타이즈드 유닛을 타고 나온 이 퀀타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이랑 트리플렛 로스를 걸어서 이제 같은 마스킹된 얘랑 그 다음에 이 마스킹된 얘랑 레프레젠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얘랑은
같도록 로스를 걸고 다음에 나머지랑은 다르도록 이제 로스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투백 2.0이 CPC의 오디오 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 투백 2.0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어떤 농축된 히든 유닛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게 되면 보통 이제 ASR 시스템에서는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제 어떤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으면 거기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 단위라고 하면 뭐 28개의 토큰을 이제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밑단 탑에다가 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로스를 걸 때 CTC 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제 어떤 그 오디오랑 그 다음에 텍스트 간의 이제 얼라인을 맞춰주는 그런 이제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거를 타고 이제 로우 오디오로부터 마지막에 이제 텍스트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기존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던 ASR 모델에 비해서 100배 이상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이제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뒷단에다가 ASR처럼 CTC 소스를 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레프레젠테이션만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CPC랑 웨이브 투백 2.0이랑 다르게 큐버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트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벌프 같이 크로스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퀀타이제이션 할 때 앞서서는 이제 코드북처럼 어떤 퀀타이제이션 모듈이 있고 거기에서 특정 코드북에 매핑되는 형식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피처를 어떤 K-means의 그 클러스터에다가 몰아넣고 그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어떤 피처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매핑을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키버트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고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스피치 데이터를 좀 더 어떤 랭귀지 같은 유닛 같은 그 디스크리트 유닛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로우 오디오가 있으면 얘를 20ms의 숏 오디오 세그먼트로 이제 다 자른 다음에 얘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MFCC라는 피처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피처 익스프레션을 거쳐서 그 MFCC 로스를 통해서 걔를 이제 K-means로 클러스터링을 시킵니다. 그 클러스터링 시킨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 모듈을 타고 나온 아웃풋이랑 각각 로스를 걸어서 매핑을 시키는 형태인데요. 이 모델은 이 두 가지 스텝을 한 가지에다가 몰아넣어서 사실 이제 보기가 좀 힘들어서 얘를 그 두 가지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거치는데 얘가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FCC로 클러스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 번 더 이제 두 번 이터레이션을 거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제 기존의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학습이 된 그 여기에서 보시는 트랜스포머 인터미디엇 레이어에서 피처를 뽑아서 그 피처를 가지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터레이션 과정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슈버트의 트레이닝 프로세스는 그 투 스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슈버트는 웨이브 투백이랑 다른 점이 첫 번째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클러스터링 과정하고 트레이닝 과정을 이제 별도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링을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링 된 그 히든 유닛으로부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이터레이션 시에는 여기 보이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컨텍스트 네트워크로부터 중간 인터미디엇 그 피처 레이어를 가져와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클러스터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K-means 클러스터링 할 때 MFCC 피처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MFCC 피처에 대해서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이현 학생 픽토리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우 오디오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얘를 이제 뭐 보통은 이제 포님 단위, 예를 들어서 뭐 20ms나 아니면 25ms 단위로 이제 쪼갠 다음에 거기에다 정규 분포에 가까운 값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당 스무딩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기 보시는 이 잘려진 이 로 오디오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이 잘려진 각각의 프레임에 풀타임 프리 트랜스폼을 거쳐서 해당 프레임의 프리퀀시별의 앰플리튜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별로 이제 프리 트랜스폼을 거치면 이제 이게 한 프레임의 풀타임 프리 트랜스폼이고요. 보시면 이제 각각의 프리퀀시별로 얼마만큼의 이제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신 스펙트럼을 이제 좀 축을 바꿔서 얘는 방금 거는 이제 프레임 하나의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를 나타낸 거고 얘는 프레임 전체를 타임 축으로 이제 스태킹을 시킨 건데요. 아까 보셨던 앰플리튜드 값을 여기에서 이제 색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보통 ASR 같은 이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스펙트로그램 단위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스펙트로그램이고 사실 저희는 MFCC까지 가는 과정이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매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얻고 싶어서 매 스펙트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매 필터 뱅크라는 걸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인간은 저주파 소리에 더욱더 민감하고요.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좀 그 구분하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파 대역에서는 리니어하게 이제 필터 뱅크를 씌우고요. 다음 고주파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필터를 씌워서 저주파를 좀 더 많이 보고 고주파를 적게 본 그런 식으로 상태를 변화한 게 이제 매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게 되고요. 매 스펙트로그램을 뽑은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필터 뱅크에 해당하는 파워 값을 에버리지를 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에 비해서 좀 더 디스크릿한 밸류를 얻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까지 하면 매 스펙트로그램에다가 로그까지 취한 로그 매 스펙트로그램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 인버스 디스크릿 프리 트랜스폼을 거치면 이제 13개의 MFCC라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피처 익스펙터를 거친 피처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게 이제 MFCC 피처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칼딕 툴팁으로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 얘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얘는 이제 그 기존에 저희가 그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코더에 비해서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죠. 이제 클러스터링을 거칠 때 얘는 클러스터링을 상대적으로 잘 못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중간 피처 거를 뽑아가지고 다시 K-mini 클러스터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논문에서 이런 그게 언급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K-mini 클러스터링을 할 때 여러 가지 K 값으로 이제 그라뉴얼리하게 K 값을 증가시키면서 클러스터를 앙상블하면 소폭의 게인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MFCC로 피처를 익스트랙트를 시키고 K-mini 클러스터링을 해서 어떤 특정 히든 유닛을 이제 뽑아내게 되었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매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전체적인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맨 처음으로 로우 오디오를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CNN, 1D CNN을 거쳐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는 논문에서 언급된 대로면 16K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샘플링 레이트가 16K라는 거는 이제 1초짜리 오디오 인풋이 있으면 걔를 16,000번 이제 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걔를 이제 7레이어짜리 1D CNN을 통해서 압축을 시키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스프라이드가 첫 번째는 5고 그 다음에 2가 6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2의 6승이니까 320번만큼 스트라이드를 거치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320배만큼 이제 인풋을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6K짜리 샘플링 레이트를 가진 먼 그 1초짜리 이제 오디오 인풋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제 각 프레임당 512 디멘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각각의 이제 피처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1DCNN을 타고. 그리고 이제 이 1DCNN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 했던 것처럼 포지셔널 인베딩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넣을 때 그룹드 1D 컨볼루션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드 1D 컨볼루션을 넣을 때 앞뒤로 이제 패딩을 한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각각의 이제 타임프레임당 뽑혀진 피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룹드 1D 컨볼루션을 걸어서 포지셔널 인베딩을 패딩을 제외하고 여기에다가 딱 걸어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다가 넣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이름 자체가 휴 벌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 벌트와 동일하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풋에다가 마스킹을 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스킹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잘 알아맞춰라 이런 이제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풋 중에서 약 50% 정도가 마스킹이 되게 되는데요. 논문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언급을 했었는데 6.5%의 스타팅 인덱스 프레임을 이제 딱 랜덤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i만큼의 길이를 이제 마스킹을 전부 삭제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제 50% 정도 마스킹이 되게 그런 식으로 마스킹을 한다라고 논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얻어진 그 전체 가능한 히든 유닛이 있을 거잖아요. K-means를 통해서 얻어진 클러스터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그 마스킹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타고 프로젝션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아웃풋 간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재서 로직 값을 얻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쓰일 때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마스킹 그 패널라이즈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예측을 했다라고 쳤을 때 걔를 이제 패널라이즈 시키는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사용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풋이 들어갈 때 마스킹을 저희가 시켰는데 로스를 걸 때 그 마스크된 인풋의 아웃풋에만 로스를 걸어준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제 마스킹 된 것만 해보고 언마스킹 된 것만 해보고 둘 다 해봤을 때 이제 마스킹 된 거에만 로스 걸어준 게 실험적으로 결과가 더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는 게 휴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얘가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아이터레이션이고요. 두 번째 아이터레이션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학습이 된 컨텍스트 네트워크의 중간 인터미디어 레이어를 뽑아다가 아까 K-Mindy 클러스터링에서는 MFCC로 뽑은 피처를 썼는데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걔가 아니고 이제 중간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휴벌트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퍼즈드 시스템 중에서 스피치를 히든 유닛으로 맵핑, 그러니까 수도 텍스트로 맵핑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LM이라는 거인데요. 이제 제가 그림을 간단한 거를 그냥 가져왔는데 트랜스포머 디코더입니다. 그냥 스탠다드한 트랜스포머 디코더고 여기에는 이제 디코더가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르고요. 그냥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예시로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제 S2에서 나온 그 히든 유닛을 그냥 ULM에다 태워서 뒤에 이제 그 수도 텍스팅을 다시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냥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LibriLite라는 클린한 이제 그 6000시간의 그 샘플링된 그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이 됩니다. LibriLite는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이 없는 거고요. LibriSpeech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LibriSpeech 데이터셋은 960시간의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셋이고요. 얘는 이제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기억 안 나는데 몇만 시간의 언레이블된 그런 그 데이터셋이고 그래서 얘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걔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유닛에서 스피치로 가는 이제 모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간단하게 그 저희가 타코트론 2처럼 TTS 모델에서 쓰는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몇 가지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파이프라인이 스피치를 이제 로 오디오를 S2U에다 넣고 그다음에 그 넣은 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 U2S로 다시 오디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야만 하잖아요. 저희 그 U2S라는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그 어떤 기존의 LJ 스피치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걔를 이제 U2S로 넣어서 히든 유닛으로 이제 뽑아낸 다음에 그 히든 유닛을 바로 이제 U2S 모델에다가 다시 이제 갖다가 넣어서 이제 로 오디오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로 오디오가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EOI 토큰이라고 해서 엔드 오브 인풋 토큰을 추가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히든 유닛을 아까 예를 들어서 팀 인포스터링이라고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히든 유닛이 생길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엔드 오브 인풋이라는 토큰을 넣게 됩니다. 이유가 이제 동일한 로 오디오를 집어 넣었을 때 얘가 이제 다시 리컨을 해내는 과정에서 인풋이 끝났으면 이제 아웃풋도 똑같이 동일한 이제 포인트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그걸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토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EUI 토큰을 인풋 디스크리트 유닛 토큰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제 기존에 이제 인풋 로 오디오는 끝에 보통 이제 저희가 말을 할 때 끝에 사일런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U2S라는 게 이 사일런스에다가 end of out prediction을 매핑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코릴레이션을 시켜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U2S라는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스피치를 넣을 때 이제 끝에 사일런스로 끝나는 오디오가 아니고 사일런스로 무조건 안 끝나는 이제 오디오를 집어넣어서 거기를 이제 그 마지막 끝단에서 end of in 토큰이랑 그 다음에 U2S에서 나오는 그 end of out 토큰이랑 억지로 매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타코트론2 모델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매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매 스펙트로그램이 아니고 로 오디오를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글로우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웨이브글로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이제 flow based 그 모델이고 그 그냥 스피치를 다시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학습하는 방법은 이거는 인풋 이제 오디오가 있으면 매 스펙트로그램으로 그 변환을 시키고 이제 flow based 모델에다가 태우는데 여기에서 사용될 때 다시 인버스를 시킵니다. 어떤 G라는 representation을 매핑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인버스를 했을 때 똑같은 이제 오디오를 신세사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웨이브 글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글로우의 오디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세미나 때 하거나 아니면 이현 학생이 이거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현 학생이 세미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TS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GSLM의 시스템이었고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게 기존에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모델들, 프리트레인 모델들을 가지고 그냥 이어 붙이기만 하는 뭔가 추가적인 습이나 인코더는 이제 정말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LM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닛에서 다시 스피치로 가는 것 중에서 타코트론2 모델은 학습을 하는데 웨이브글로우는 학습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나오는데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레벨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어쿠스틱 레벨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스피치를 제네레이션 했을 때 얘를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텍스트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고 매트릭을 잘 정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GSLM은 이제 두 가지 레벨,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드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매트릭을 제안하게 됩니다. 레벨은 이제 어쿠스틱 측면의 이제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랭귀지 측면의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태스크가 인코딩 하는 태스크. 인코딩은 이제 스피치에서 히든 유닛으로 가는 걸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 유닛에서 이제 어떤 LM까지 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S2U에서 U2S로 바로 가는 거 또는 이제 ULM에서 나온 어떤 수도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U2S에다 집어넣는 거를 제너레이션이라고 여기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두 가지 레벨, 두 가지 모드에서 매트릭을 어떤 거를 쓰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쿠스틱 레벨에서 인코딩 태스크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그림에서 보셨을 때 어쿠스틱 유닛 디스커버리라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ABX 스코어라는 걸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얘를 통해서 이제 인코더가 얼마나 스티커나 노이즈 정보 같은 이제 필요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음성적인 정보를 잘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매트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랭귀지 레벨에서 인코딩 테스트를 이밸리에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든 유닛을 이제 인코더를 타고 나온 히든 유닛을 받아서 얘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랭귀지 모델링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을 구성을 했는데요. Spot the World라는 매트릭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얘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2에서 U2S로 이제 가게 되는 디스크리트 리세션 사이즈 테스크를 이제 이밸리에이션 과정인데요. 어쿠스틱 레벨에서 이 real system size 테스크를 evaluation 하는 과정이고 히든 유닛으로부터 다시 좋은 품질의 low audio를 이제 생성을 해낼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매트릭입니다. 얘는 이제 두 가지 매트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automatic 매트릭이라고 해서 뒤에 옆에 보시면 여기 ASR evaluation 파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low audio를 넣어서 히든 유닛으로 바뀌고 히든 유닛이 다시 이제 디코더를 타고 로우 오디오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여기에 있는 이 로우 오디오를 프리트레인드 ASR에다가 집어넣으면 텍스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텍스트를 PR이라고 해서 얘는 포님 레벨의 에러 레이트입니다. 포님 레벨의 에러 레이트를 재서 이제 그 어떤 프록시 같은 매트릭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ASR을 사용해서 매트릭을 오토매틱하게 이제 활용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휴먼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MOS라고 해서 Mean Opinion Score이고 1부터 5까지 이제 사람한테 이 다시 제너레이션 된 오디오를 들었을 때 얘가 우리 인간에게 제대로 들리는지 제대로 된 오디오인지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기는 그런 휴먼 매트릭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태스크는 랭귀지 레벨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테스트를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 모델에서는 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ULM을 타고 나온 아웃풋 수도 텍스트 시퀀스가 있을 텐데 걔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스피치를 윌스 센서에 했을 때 노벨하고 내추럴한 미닝을 가진 스피치를 결국에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매트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도입한 뭐 AUC라는 그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 휴먼 매트릭은 MMOS라는 걸 사용하는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 meaning mean opinion score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ULM을 타고 다시 디코더로 뽑혀서 나온 제너레이션 된 어떤 오디오에 대해서 얘가 의미가 사람이 이제 보기에 듣기에 이제 의미가 이제 충분히 있는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을 1부터 5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매긴 매트릭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디스크립트 재생성에서 디코더 통과해서 로 어디에 뽑고 뽑은 버전이 따로 있는 거고 저 ULM 통과해서 저 디코더 또 통과해서 나온 로 오디오 버전도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할때두 가지 과정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합쳐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밸리에이션 할 때는 그 이 프로세스랑 이 프로세스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어떤 로우 오디오를 유닛으로 바꾸고 다시 유닛으로부터 다시 바로 로우 오디오를 이제 리컨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매저 하는 게 히든 유닛 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농축된 히든 유닛으로부터 다시 제대로 된 오디오를 이제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re-trained ASR이 proximity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네. 디코더가 타코트론이었어요. 네. 타코트론이랑 타코트론 잠시만요. 타코트론 로스. 옛날에 옛날에 나온 거를 네. 사람들이 여러 명으로 학습한 게 아니라 보통 그걸 학습할 때 한 명하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디자트리온이 아까 저 시간 좀 더 멀리 스피커로 학습이 된 거잖아요. 네. 혹시 어떤 식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중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코트론에 아마 스피커 아이디 같은 거 따로 안 넣어주면 멀티즈로 나왔을 거예요. 그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웨이브 글로우는 그것도 스피커 스페시픽 오퍼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피커마다 오퍼드를 따로 하는 경우가 아 웨이브 글로우는 유니버설 그 글로우보다 존재가 있다라고 네, 알려져서 아마 있는 거 그대로 쓰긴 한 것 같아요. 웨이브 글로우는 그냥 미리 프리트레인된 거 들어와서 그냥 멀티 스피커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카톡트론이 아마 스피커 아이디나 그런 걸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봐야 돼. 그 여기 카톡트론이랑은 다른 건데 이 매트릭 중에서 여기 ABX across랑 ABX within이라는 매트릭이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스피커일 때는 within이라고 하고 다른 스피커일 때는 across라고 해서 이제 매트릭을 이제 따로 구분을 짓는데 타코트론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타코트론이 다른 스피커면 거의 음성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을 정도로 잘 나오고 쓰지 않는 2인지 1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입니다. 네. 2야. 디코더 부분이 있으면 디코더 입력으로 아마 스피커 아이디를 넣고 이런 클릭이 아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 체크해서 네. 나중에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P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ASR을 타고 나온 텍스트랑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인풋 텍스트랑 이제 비교를 해서 PER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프리트레인드 ASR에다가 LM을 같이 이제 넣어서 그걸로 이제 매트릭을 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해서 다 코릴레이션이 잘 맞아 가지고 따로 리포트를 크게 안 했던 것 같고요. 논문에서는 이 어블레이션 이나 아니면 어펜딕스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CER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드에러레이 그다음에 CER을 이제 LM이랑 렉시콘을 넣어서 같이 했을 때 모두 코릴레이션이 잘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코더 안에서 유닛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예시로 들면 50, 100, 20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유닛 수가 증가할수록 스코어가 여기 보시면 스코어가 있는데 PER하고 MOS 모두 낮을수록 좋은 스코어고요. 유닛 수가 증가할수록 마찬가지로 스코어도 향상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인코더 중에 큐버트랑 CP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뒤에 다른 테스크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휴버트가 가장 이제 베스트한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PER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이펙트라는 것을 찾았다고 논문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인풋을 LJ 스피치를 넣은 다음에 AS를 태워서
PER을 쟀을 때가 이제 더 낮은 PER을 이제 얻었다라고 합니다. LS는 이제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제 LJ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그 LS 리브리 스피치로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라서 LJ 스피치 같은 경우는 안 본 이제 데이터셋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인코더를 타고 이제 나왔으면 에러가 이제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U2S라고 해서 뒤에 바로 리턴하는 모델이 얘를 이제 에러를 컴펜세이트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매틱하게 이제 ASL로 잰 PER하고 CER 스코어, 그다음에 휴먼이 잰 휴먼 매트릭이 모두 다 잘 맞아 떨어지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휴먼 CER이라는 매트릭도 사용이 되는데요. 휴먼 CER은 그 인간이 ASR을 타고 나온 어떤 오디오가 있으면 걔 이제 받아 적게 시켜가지고 그거랑 이제 텍스트랑 이제 비교하는 그런 매트릭. 다음에 스피치 제너레이션 관련된 매트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퍼플렉시티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낮을수록 좋은 매트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셀프 블루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셀프 블루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블루 스코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의 레퍼런스 텍스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제너레이트 된 텍스트가 있고 어떤 이런 비슷한 텍스트가 나와야 돼라고 하는 걸 이제 레퍼런스 텍스트라고 하고 레퍼런스 텍스트는 여러 개일 수가 있고요. 그럼 제너레이트 된 텍스트랑 여러 개의 어떤 정답 비수무량 텍스트랑 겹치는 개수를 의미하는 게 이제 블루 스코어 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논문에서 언급한 셀프 블루 스코어는 LM이 이제 여러 개의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를 만약에 뽑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여러 개의 제너레이티드 된 텍스트 간의 그 블루 스코어 겹치는 단어의 개수를 잰 게 셀프 블루 스코어고요. 얘가 이제 높을수록 다이버시티가 낮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블루 스코어는 LM을 타고 나온 그 제너레이트 텍스트 여러 개 중에서 이제 겹치는 거를 이제 그 개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제너레이트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단어가 겹치게 되면 다이버시티가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저희가 매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제가 써놨는데 제너레이트 된 텍스트의 퀄리티랑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된 텍스트의 다이버시티가 내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템퍼레처가 낮을 때는 이제 그 LM을 타고 나온 어떤 텍스트가 퀄리티가 좋지만 대신에 이제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셀프 블루 스코어를 그냥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기존 스코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우 템퍼레처일 때 아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의하면 셀프 블루 스코어가 더 이제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the property라는 문장은 한 문장 내에서 같은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와 같이 이제 repeated 된 문장을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매트릭을 하나 더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한 문장 안에 다이버시티를 잡아낼 수가 있는 오토블루 스코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오토블루 스코어는 이제 한 문장이 있으면 한 문장 내에 K-gram 집합 원소 중에서 어떤 그 집합 원소 중에서 다른 집합, K-gram 집합 내 원소랑 하나라도 겹치면 이제 그 1을 뱉게 되고요. 아니면 0을 뱉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게 오토블루 스코어고요. 그러면 N-gram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N-gram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g으로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찍게 되는 걸 1g이라고 하고요. 2g으로 찍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찍게 됩니다. 두 문장씩 겹치도록 찍게 되는 게 n g 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빌리 스코어를 이용하면 한 문장 내에서 겹치는 것도 이제 매트릭으로 이제 매저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논문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스코어 매저를 하는 매트릭을 새롭게 도입을 합니다. 셀프빌리 스코어라는 거랑 오토빌리 스코어라는 걸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오토빌리 스코어를 그 K그램이라고 했을 때 1부터 N그램까지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지오메트릭 빈을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얘를 이제 각각의 제너레이트된 어터런스가 있으면 그 어터런스의 평균을 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 결과값에 기존에 저희가 셀프빌리 스코어도 이제 매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너레이트된 텍스트가 여러 개 있으면 그 텍스트끼리도 다이버시티를 매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셀프빌리 스코어랑 다시 이제 어글게이트에서 지오메트릭 민을 때리면 얘를 이제 벌트라고 해서 다이버시티를 의미하는 매트릭으로 논문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스피치 제너레이션 퀄리티하고 다이버시티 중에 이제 다이버시티를 재는 게 이 벌트라는 매트릭입니다. 아까 퍼플렉시티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모델이 얼마나 이제 성능이 좋은가를 그냥 모델이 고민하는 걸로 이제 대체를 해서 프록시한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UC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이시는 거 Area Under Curve라는 이제 매트릭인데요. 여기 오라클 텍스트라는 거는 그 기존에 ASR 모델을 타고 나온 어떤 오디오가 있으면 걔를 ASR을 태워가지고 오라클 텍스트를 하나 딱 찍어놨을 때 이제 그 오라클 텍스트에 해당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Perplexity는 뭐 요만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벌트 다이버시티는 요만큼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때의 경우에 이제 템퍼처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 언더 커브가 낮을수록 오라클 포인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AUC라는 포인트는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AUC라는 포인트도 이제 매트릭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일종의 이제 퍼플렉시티랑 벌트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재기 위한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피치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한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코더단에서는 이제 유닛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스코어가 좋아지는 그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200유닛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200유닛인데 스코어가 오히려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스피치를 제너레이션 할 때는 인코더를 가고 그 다음에 ULM을 타고 다시 이제 스피치 모 오디오를 뽑아내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바뀐 점은 인코더를 타고 ULM을 다시 탄 것밖에 없는데 ULM을 타고 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생각하기로는 유닛이 많을수록 이제 스코어가 좋아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스피치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코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 ULM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미안한데 그 그래프가 안 보여서. 아 예. 앞에 마우스로. 발표자 보기라도 안 되는. 아, 여기에 AUC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적 관련된 매트릭이고요. 그 다음에 MMOS 같은 경우에는 휴먼 매트릭으로 이제 인간이 딱 그 스피치 제너레이션 된, 그러니까 ULM을 타고 제너레이션 된 텍스트를, 그 오디오를 들었을 때 애가 얼마나 미닝풀한지 이제 인간한테 보여주고 얘를 1부터 5까지 이제 스코어를 매저한 그런 매트릭입니다. 둘 다 이제 낮을수록 좋은 결과 값이고요. 밑에 있는 이제 요거는 이제 유닛 수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히든 유닛 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레이트라고 해서 뒤에 어펜딕스에 있는데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어펜딕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이제 값인데요.
그래서 뭐 그 디스크리트 유닛의 이피션시를 퀀티파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프 그 표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디스크리트 유닛하고 동일한 비례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논문에서 봤을 때는 디스크리트 유닛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디스크리트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ULM 가장 거친 거, 두 번째는 ULM 안 거치고 그 밑에 가장 왼쪽 왼쪽이요? 네. 그 IUC를 한 거에서 첫 번째로가 ULM까지 거친 거죠. 두 번째는 ULM 안 거치고 바로 유닛에서 혹시 네, 거기요.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첫 번째 로우 첫 번째 로우요? 아 ULM 지금 2x3 잖아요. 로우 첫 번째 로우 이 부분은? 아니 지금 2x3 잖아요. 아, 예, 예. 여기에서 지금 제가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블락은 해놓은 거, 가려놓은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랭귀지 모델에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S2U, 그러니까 아까 인코더를 타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ULM을 태워서, 그 다음에 걔를 다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타카트론 타고, 이제 오디오를 리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그 밑에는 ULM을 안 거친 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쿠스틱 모델인데 제너레이션을 한 거니까 ULM을 안 태운 네. 아, 아까 보면서 왜 ULM 인코더의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이거를 보니까 좀 아, 네. 아까 조원준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모델이 아까 이 그림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매트릭을 이제 매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프로세스이고 아까 그 스피치를 이제 리셉스타이즈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매트릭으로 아까 풀트렌드 ASR로 바로 이제 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 과정 전체를 이제 매트릭으로 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때 윗줄 아니면 아랫줄을 선택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과정이 이제 이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델을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전체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거치시게 됩니다. 이 전체를 거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ULM인데 예, ULM을 타고 아까 그 동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어떤 인풋 로우 오디오를 히든 유닛으로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ULM에다 넣으면 이제 얘가 알아서 제너레이션을 시키는 그런 태스크가 이제 맨 위에 이 전체 풀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는 비교하려고 밑에 부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타코트론 학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닝 시에 아마 사용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인코더로부터 히든 유닛을 만약에 얻어냈을 때 그 히든 유닛으로부터 다시 오디오를 리커내는 과정에서 타코트론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트레이닝 단에서 이제 사용됩니다. 사용을 하려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인력에서 어떤 히든 유닛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네. 추영력으로 사용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분야에서 이 부분이 컨트리뷰션을 가지는 이런 프로젝트에는 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입니다. 네. 기존의 그 인코더 단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이미 ASR에서 소타를 찍었는데. 이제 걔를 가져오면 이제 그 ASR에서 unsupervised learning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이유가 어떤 인코더를 통해서 농축된 representation을 확보를 해낼 수가 있으면 unsupervised encoder로 그 농축된 representation을 가지고
파인튜닝을 한 10시간짜리의 데이터셋만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ASR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했을 때 기존의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기존의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ASR 태스크였고 걔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었으면 이제 ULM을 태워서 어떤 제너레이션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기존의 웨이브투백 논문이랑 큐버트 논문의 저자들이 상당수가 이 논문의 저자랑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트릭입니다. 아까까지 했던 게 태스크가 제너레이션이고 지금 이제 인코딩하는 태스크에 관련된 이제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ot the World라는 매트릭이 있고 그 다음에 ABX Across랑 ABX Within이라는 매트릭이 있는데요. 먼저 Spot the World라는 매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기존에 LibriSpeech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Short Utterance, 예를 들어서 뭐 각도를 나타내는 Quick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구글 TTS API 중에서 그 브릭이랑 가장 가까운데 말이 전혀 안 되는 뭐 블릭 뭐 이런 거 이제 존재하지 않는 수도 그 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이제 API가 있어서 걔랑 이제 월드랑 그 다음에 수도 월드랑 페어 간에 이제 걔를 이제 그 ULM에다가 그 네. 그래서 두 단어가 있으면 걔를 이제 인코더에다 넣은 다음에 그 인코더를 타고 이제 ULM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넣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제 ULM에서 이제 probability가 나오게 되겠죠? 그 probability가 둘 중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LM이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면은 브릭이 블릭보다는 이제 그 probability가 높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에러로 이제 매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A 그 Spot the World라는 매트릭이 됩니다. 그 얘는 이제 어떤 히든 유닛이 이제 ULM으로 들어갔을 때 ULM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매트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ABX라는 스코어인데 얘는 이제 그 어떤 로 오디오가 들어갔을 때 그 매트릭을 됩니다. 예를 들어서 BIT이 있고 BIT가 있고 BET라는 이제 두 가지의 다른 어떤 스피치 카테고리겠죠?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두 소리가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있을 때보다 서로 이제 가까울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BIT이 있고 그다음에 BET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X를 줘요. 그래서 얘가 이제 BIT에 가까워 BET에 가까워라고 했을 때 제대로 이제 얘를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지를 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높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BX Across는 이제 BIT하고 BET을 이제 same 스피커가 이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물어보는 거, 자, X를 이제 다시 넣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얘가 둘 중에 어디에 가까워? 라고 물어보는 그 스피치는 이제 다른 스피커로 이제 매저를 하게 되는 게 ABX Across고, 위디는 이제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Spot the World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 이제 chance 5가 50이 이제 그냥 랜덤하게 맞추는 거고 50보다 밑으로 내려가야지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ULM을 타고 나온 이 그 Spot the World가 랜덤보다는 더 잘한다라는 걸 논문에서 보였고, 그다음에 어쿠스틱 레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BX 그냥 인코더만 가지고 매트릭을 이제 매저했을 때가 이제 ULM으로 이제 매트릭 매저했을 때보다 더 이제 성능이 좋더라라는 걸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랑 ULM 두 가지가 있는데. 인코더가 ULM보다 잘하는 걸로 봐서는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타고 그러니까 ULM을 여기서도 매트릭을 매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히든 유닛을 타고 나온 걸 ULM에다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이제 너무 많은 투머치한 이제 어쿠스틱 인포메이션을 인코딩을 하는 게 오히려 ULM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논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보통은 이제 모델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는 모델 파이프라인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보통 이제 갖다가 잘 넣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매트릭을 이제 인트로듀스 한 게 메인한 이제 자기들의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 자체를 본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2x2로 테스트랑 이제 그 레벨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총 네 가지의 매트릭을 우리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인텔리지빌리티 하면은 어떤 음성 정보만을 이제 그 매트릭으로 매저를 하는 거를 이제 인텔리지빌리티라고 하고요. 나 미닝풀넷은 이제 LM을 타고 나온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이제 제너레이트된 오디오가 잘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가에 대한 매트릭입니다. 네.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휴먼 매트릭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코릴레이션이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록시로 이제 제안한 뭐 아까 ASR 매트릭이라든지 그런 게 사용해도 좋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갖다가 쓰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매트릭으로 이제 매저를 해서 모델 셀렉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리스 NLP의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모델에서 이제 위로 이제 모든 풀 파이프라인을 타고 나오게 되면은 어떤 로우 오디오를 넣었을 때 거기에서 컨티뉴어스한 제너레이트된 오디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텍스츄얼한 리소스가 많이 없는 언어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논문에서는 뭐 사투리라든지 사실 사투리는 저희가 이제 스피치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텍스트로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잘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넣으면 사투리에 해당하는 컨티뉴어스한 어떤 스피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해야 될 점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프리트레인드된 그냥 세 가지 소타 모델을 가져왔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튜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이제 모델 셀렉션이 더욱더 이제 참고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TTS나 LM 같은 게 기존에 이런 스피치를 그 텍스트리스 NLP 같이 NLP에 특화된 이제 테스트에 해당하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서치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잘 구성을 해서 모델을 했을 때 얘가 진정으로 로우 리소스한 그런 이제 언어에도 잘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논문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